3단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3단계는 1단계가 이 상태에서 앞면이고 2단계는 뒷면이지 않습니까? 3단계는 앞면하고 뒷면을 섞어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앞면 하나 휘라고 합니다. 휘, 휘, 틀어서 타, 타예요. 휘, 휘, 타, 타. 여기서 중요한 게 휘, 휘 치고 타칠 때 돌리면서 쳐버리면 안 됩니다. 이미 딱 셋업이 돼 있어야 돼요. 이제 평평하게. 이 상태에서 그대로 타, 이미 틀어놓은 상태에서 타. 이렇게 되셔야지 하면서 이렇게 틀어버리면 공이 안 맞습니다. 잘.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휘, 휘 할 때 공은 지금 떠 있는 상태입니다. 이 상태에서 여유가 있어요. 천천히 틀어도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치고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. 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. 휘, 휘, 타, 탑니다. 제가 한번 실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3단계가 돼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이 가면은 항상 공법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중요한 거는 휘, 휘, 틀어서 타, 틀어서 타. 이게 돼야 됩니다.